자, 37페이지죠. 제4장 권리의 변동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권리의 변동부터 시험범위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강좌는 입문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잡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넘어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37페이지 1에서 권리변동, 권리변동의 의의가 나오죠. 뭐 간단합니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2번,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해 가지고 38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발생에서 1번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나오죠. 자, 우리가 법에 대한 용어를 공부하게 되면 용어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절대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꼭, 상대적이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진 않고 절대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상대적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다. 그러면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세력의 권리가 생기는 것.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물론 이 A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적 발생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갑이 스스로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절대적 발생이란 말보다는 원시 취득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원시 취득이고, 또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소유권이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을의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발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갑이 지었을 때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니까 을이 사서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니까 이게 뭐죠? 상대적 발생인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상대적 발생이란 말보다는 승계 취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발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구권리자, 과거의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구권리자, 과거의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였죠? 승계취득이었잖아요. 근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겠죠.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갑이 예를 들어서 병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병의 저당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병이 갑으로부터 저당권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안 된다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 쓰지 않나요? 아파트를 팔았으면 아파트를 이전해 줬다고 하죠. 근데 아파트에다가 전세권을 줬어요? 전세권을 이전해 줬다기보다는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고 그러지 않나요? 왜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전세권을 부여하더라도 저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고 했지, 하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저의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주더라도 내 권리가, 나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나번이죠. 이러한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권리죠. 뭐 수많은 권리가 있겠죠. 이 사람이 뭐 지갑에 대한 소유권도 있고 뭐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있고 뭐 그죠?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라는 건물에 대한 권리만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니까 요 매도와 같은 매매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특정된 권리만 넘어온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셔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 갑이 강아지에 대한 권리도, 갑이 이쑤시개에 대한 권리도, 갑이 가지고 있던 화장지에 대한 권리도 이런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을에게 싹 넘어오죠. 상속과 같은 것을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이전적 승계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둘러다닌다. 상속과 같이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면 포괄승계. 매매나 증여와 같이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특정승계가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괄승계 얘가 상속은 이해되시죠? 포괄유증은 뭐죠? 포괄유증. 유증이라는 말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를 말해요.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 자, 유언장에다 뭐라 써놨냐면 나의 전 재산을 개똥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제가 죽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싹 넘어가니까 포괄유증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회사의 합병이요.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해서 C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C에게 넘어가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얘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변경이 나와요. 자, 권리의 변경. 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 권리의 변동인데, 권리의 발생을 했고, 이제 우리가 뭐가 온 거죠? 권리의 변경이 온 거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주체의 변경이 나오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체의 변경이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다.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갑의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을로 바뀌니까 결국은 이전적 승계란다는 말은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권리의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용의 변경, 4번, 작용의 변경에서 그 박스에 핵심 강의 노트를 넣어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뉘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질적 변경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인 거죠. 따라서 결국은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요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권리자가 할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 바뀌지 않고요. 양 바뀌지 않습니다.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질적 변경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가 변경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면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쉬운 예를 들게요.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아파트의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임차권이겠네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제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면 저의 권리는 소유권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임차권이 뭐로 바뀌었죠? 소유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에 남아 있는 거. 제가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 대금 채권이 있겠죠? 저의 권리가 뭐라고요? 매매 대금 청구권. 매매 대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그지 같은 인간이 돈을 안 줘요. 매매 대금은 안 줘요. 그럼 결국은 저는 그 인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럼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였습니까?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받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받겠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양적 변경. 권리 자체는 안 바뀌었습니다. 양만 바뀌면 이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제가 을에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갑이 소유자라는 점, 소유권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자체는 뭐죠? 변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지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네요. 이런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양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제가 이 공기에 들어있는 밥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밥을 절반을 먹었어요. 2분의 1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밥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양이 줄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이 변경되고 있다는 말은 요 작용이란 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 작용이란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를 쓰면 뭐죠? 힘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두 가지 예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제가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동사무소 그 앞 주택을 인도받았고요. 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부 안 하신 분도 알겠지만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주택 임차권인 거죠. 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을 안 해도 일단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요? 힘을 받게 된 거죠.
과거에 시험이 나왔던 거 여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순위로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1순위인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뭐예요? 착용의 변경이죠. 왜요? 갑이 있을 때도 을은 저당권, 갑이 없어도 을은 저당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리냐면요. 돈 못 받으면, 돈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물론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랑의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다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자, 박스를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적 승계처럼 권리자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주체의 변경이라고 한다. 자, 내용의 변경에서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말하고 양적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작용의 변경은 뭔가요?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권리 소멸입니다. 자,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제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상대적 소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절대적 소멸.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건물이요, 화재가 발생해서 불타서 없어졌어요, 건물이. 그러면 갑은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해. A라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데 이때는 물건 자체가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진 거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절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구권리자인 갑의 소유권은 뭐 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그죠?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뿐이지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 거죠.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상대적 소멸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같이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다시 말하면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때 제2절에서 40페이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